우리 애가 어려서 법률 대리인이 대신 갈 겁니다.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? 아, 아니에요. 원리 원칙대로 해주세요. 이미 내 손주는 피해를 봤지만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죠. 본보기라도 확실히 해서 그런 일을 안 생기게 해야죠.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. 다음에 연락할 테니까 한번 만납시다. 그래요. 수고해요. 혜원이 누군데? 변호사. 곧 담임 재판이 있댄다. 담임 선생님 어떻게 되는데? 재판 받으면 거기에 합당한 판결이 나겠지. 감옥 가는 건 아니지? 아, 글쎄다. 모르지 뭐. 할머니, 한 번만 봐주면 안 돼? 무슨 소리야. 네 손을 봐. 그건 범죄나 마찬가지야. 그래도 처벌받으면... 할머니, 친구들이 나도 안 좋게 볼지도 몰라. 나 그러면 싫어. 아니, 이거 뭐를 잘못했는데 안 좋게 봐? 한 번만 봐줘라. 아, 이미 학교에서도 알고 교육청에서도 징계받는다며. 그러니까 봐줘라. 이미 내 손에서 떠났어. 법원으로 서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.